시장이 움직이는 이슈,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, 마켓 무버입니다. 최근에 이 구리값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. 지금 2년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정말 이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이러한 구리 가격의 상승이 국내 전선 전력 관련주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마켓 무버 시간에 구리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정말 멈추지 않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구리에는 이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. 우선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 공급이 부족한 우려감, 그 시작점, 그리고 이 구리값이 오르기 시작한 그 포인트를 지난해 11월로 보곤 합니다. 지난해 11월에 캐나다에 있는 광산이 운영이 중지가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조금 야기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시작되었던 인수권이 거절이 됐습니다. 세계 최대 광산 2위 기업인 BHP가 앵글로 아메리칸 6위 기업에 인수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거절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 현상 지금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조금 주춤한 상황입니다. 지금 이러한 상황 안에서 세계 구리 광산 1위 기업의 생산량이 턱없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. 이 때문에 칠레 국영구리협회에서는 올해 구리 생산량을 하향 전환을 했습니다. 지금 이러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합니다. 이 구리 공급 특히나 전선 전력 분야에서 자극을 받고 있는데 지금 AI 부분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하다. 그래서 지금 구리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수요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? 지금 우선은 미국에서 전선이 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하다, 긴박하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최근에 좀 자극을 받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죠. 고유가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서 태양광이라든가 이 전기차와 같은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전선, 전력의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구리 가격은 이 제조업과 통화 정책에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데요. 이 제조업과 통화 정책이 장기간으로 살펴보면 이 구리 가격을 좌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에서 단기적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이 중국의 경기 지표 회복 측면일 것 같아서요. 지금 어떻게 경기 지표를 회복하게 될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 상황 속에서 이 구리, 전선 관련주 안에서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밸류체인은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이렇게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LS와 풍산이 있는데 이 당연히 LS,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당연히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좀 함께 자극을 받는 건 미국 전선의 사업에 자회사를 꼽히고 있는 LSIND가 실적 개선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반기에는 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그 인프라 구축이 좀 상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어서 최근 시장 안에서 좀 자극을 받고 있고요. 풍산 역시나 좀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. 지금 또 요즘 시장에서 특징 있게 보여지는 종목이 바로 LS 에코 에너지입니다.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 과열 신호가 조금은 보이고 있어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연 함께 움직이는 건 전선 관련주입니다. 가온전선, 대원전선, 대한전선과 같은 전선 관련주, 그리고 구리 관련주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서요. 이러한 흐름 안에서 좀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구리 가격이 자극을 하게 될 종목들, 그리고 구리 가격의 흐름이 또 전선 전력 관련주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켓 무버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터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시장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.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갈 텐데 김덕호 대표님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가지고 오셨고요. 이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김덕호 대표님께서 이 종목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하셨던가요? 아마 16일자에 아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 당시에 자율주행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가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말씀드리자면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인천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좀 도전을 한다. 특히 내년 상반기가 되면 레벨 4 단계의 실증 주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레이더 시스템과 뿐만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
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카메라 주까지도 다 급등했다. 이거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전반적인 시장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또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부분을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시행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급등이 좀 나오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테슬라랑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다소 약한 편이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왜냐면 2020년도에 이제 뭐 관련해서 뭐 이렇게 납품했네 어쩌네 이게 좀 나열도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지금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거는 테슬라가 좀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이 완전 자율 부분에서의 시스템들을 점점 이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. 여기 이제 기대감도 좀 많이 생겼다는 거죠. 물론 이번에 이제 완전 자율 주행을 이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좀 이제 한숨 텄다라는 입장일 겁니다. 왜냐면 그동안 완전 자율 부분에서는 이제 월 구독료를 이제 반값 처분하면서 땡처리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더 이어서 이제 중국에 진입을 하려고 4년 전부터 계속 들이밀었는데 이게 통과가 잘 안 됐었던 겁니다.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FSD 버전 12를 이제 지금 진입을 하게 됐는데 버전 11과 12 차이가 좀 꽤나 큽니다. 11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개발자들이 입력을 했던 값의 기준치를 잡고 얘가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12 버전부터 이제 지금 이미 발전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실제 사람들이 운전하는 방식을 스스로 학습을 했다는 겁니다. 대표적인 게 이제 원형 교차로에서 진입을 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차가 정차를 했다가 진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지금 실제로 이 FSD 12 버전에서는 정차하지 않고 바로 진입을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거 원래 운전을 할 때도 당연히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 미국의 도로 주행을 하는 그러니까 운전자들의 습관을 그대로 학습을 해버린 겁니다. 자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발달한다면은 우리가 우발 상황에 대한 대처 부분들에서의 기술력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두에 있는 래핑 라이센스를 또 취득을 했다는 점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깊습니다. 물론 이제 중국에서도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완전 자율 부분, 특히나 인공지능을 접목한 이 기술력을 좀 탈취를 하려는 것도 아니냐, 뭐 이런 의혹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중국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장이 점점 폭이 넓어지고 있다. 특히 선두주자였던 테슬라를 기점으로 이제 빌미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현대나 기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수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.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현대모비스랑 GM과 또 합작으로 4D 이미징 레이더를 이제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 내에서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좀 이 부분들이 좀 협의가 최근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움직임들이 좀 연계가 된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김덕구 대표님께서 이 기업을 처음 가지고 오셨을 때 사실 자율주행은 최근에 힘이 너무 강력한 힘은 아니었고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가지고 오셨지?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. 네.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녀 공장이고요. 오늘 보니까는 급등 흐름이 나옵니다. 20% 이상 현재도 좀 묶여있고 그만큼 아주 강력한 시세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네, 일단은 뭐 K-뷰티가 지금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1분기 수출액이 23억 달러였거든요.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.7%가 증가를 했고 특히 미국 쪽의 매출이 굉장히 눈에 띄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간 지가 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미용 의료 기기랑 같이 좀 엮여서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K-뷰티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화장품 구입을 정말 많이 하고 또 거기다가 의료 시술 이제 미용 의료 시술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의 세트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.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지금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좀 날개짓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. 마녀공장도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삐아라는 그룹 또 기업이 상장을 했고요. 저 어렸을 때 썼던 화장품 브랜드인데 네.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인기를 이제 저렴한 브랜드로 인기가 되게 많았던 브랜드인데 이제 상장을 또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또 그동안 못 갔던 마녀공장 바닷권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탄력 나와주고 있고 지금 LG생활공간, 아모레퍼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증 매출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이렇게 환대를 받지 못하다가 요즘 들어서 주가 추세에 굉장히 무섭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바닷권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저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
거기에 마녀공장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눌림이 나오다가 오늘 거래량 굉장히 크게 터져주면서 상승이 붙어졌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,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타라고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 중에 이제 뷰티 숍으로는 멀티 뷰티 숍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숍에 470개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회사가 처음에 국내에서 유명해진 것도 결국엔 스킨케어 쪽으로 유명해졌는데 또 클렌징 오일이 굉장히 인기 많았죠. 퓨어 클렌징 오일 저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게 또 이번에 얼타에 입점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예전에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국내 화장품 색조에 관심을 가졌다가 스킨케어에 관심을 가졌다. 이제는 또 클렌징 쪽에 관심이 되게 쏠려 있는 이 상황에서 되게 좋은 시기에 얼타에 입점을 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하반기에는 코스트코, 얼타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공략할 예정이고 또 작년부터 아마존 쪽으로 온라인 매장 그 온라인 매출도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마녀공장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얼타 뷰티가 사실 10대들이 미국에서 많이 또 가는 그러한 미용샵이기도 한데 일단 마녀공장이 입점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실 호재인 것 같고요. 이 부분에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김덕호 대표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 번째 종목으로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. 이 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화장품이랑 함께 연결이 되는 기업인데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? 일단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살펴볼 때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단 마진율 높은 스킨케어 제품들을 위주로 지금 전략적으로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과거에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라고 하면은 늘 이제 중국 쪽을 이제 중화권 매출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화장품 기업들이 북미, 유럽, 중동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발을 뻗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과거처럼 뭐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충격 여파를 좀 좁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과거 중화권의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존이 높았던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됐죠. 실적 발표가 됐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%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이 12.9% 상승했다.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제 그 효자 노릇을 했던 시장이 어디 라고 봤더니 우리가 과거에 주기차게 얘기를 했던 중화권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에서의 매출 부분들이 조금 상당히 견고하게 나타났었고요. 그리고 서구권 시장에서 좀 확장세가 조금 나타났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나타나 보니까 매출 부분이 조금 전년 대비해서 좀 유사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영업이익이 마진이 좀 올라왔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뭐 설화수, 헤라, 라네즈 이런 어떤 신제품 라인업이 계속 이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화권 매출이 좀 걱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 뭐냐면 해외 매출 중에서 이제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매출은 약 3,368억으로 좀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. 반면에 이제 중국 법인의 적자 폭이 좀 감소를 했다는 호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뭐 때문에 그런가라고 살펴봤더니 프로모션비가 지출이 감소된 겁니다. 그러니까 프로모션비가 감소가 됐다 이 말은 이게 적극적으로 좀 중화권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했을 때 대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케팅을 좀 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물론 뭐 화장품 업계들이 프로모션을 잠깐 줄였다고 해서 이게 뭐 브랜드 훼손 가치에 뭐 갑자기 떨어지나 그러진 않습니다. 문제는 이 면세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분간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때문에 이제 만약 장기적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인도랑 말레이 시장에서 그래도 브랜드 인지도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최근에는 일본에서 대형 프로모션까지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매출에서는 오히려 중화권 비중보다는 인도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인지도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때문에 이제 오늘 좀 급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라면 오랜만에 나왔던 이 호재인 만큼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주목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최근에 글로벌 텍스프리처럼 이제 CJ 올리브영에서 이제 실제 한국인들에서 저가 화장품들도 많이 공략하러 온다. 이 얘기는 뭐 이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. 지금도 뭐 올리브영 가보시면은 뭐 중국인들, 일본인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화장품 쓸어 담고 가시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과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화장품 주로서의 그 브랜드는 지금 얼마나 유지가 될 것인가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가 지금 이제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조심하는 게 좋겠다. 면세 쪽의 매출이 사실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크게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보자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.